Did you enjoy the story? Isn't it so bizarre to learn that the tiger was really afraid of a dried persimmon? Next is our storytelling musician who plays a flute made of grass. He will teach us how to play the leaf flute. Now let us meet Mr. Chungun Kim, the leaf flute player. Hello, 스토리텔러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불깨비, 불필이 스토리텔러 김충근입니다. 그림책 작가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불필이 음악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불필이는 자연의 풀잎과 나뭇잎으로 연주를 합니다. 저의 스토리텔링에는 그래서 언제나 불필이 음악이 있고 자연이 있습니다. 자연에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께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해주고 싶습니다. 불필이는 한국의 전통악기 초적이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궁중의 연회나 일반 사람들이 자연의 풀잎과 나뭇잎을 이용해서 즐겨 연주했습니다. 즉 풀필이 재료는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나뭇잎, 풀잎 모두 연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풀필이는 자연에서 이렇게 악기를 취합니다. 양손 엄지검지를 모아서 플립의 위쪽 끝부분을 잡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이렇게 갖다 대고 입바람이 위로만 나가게 붑니다. 소리가 나죠? 네. 고음을 만들 때는 세게 불고요. 낮은 음을 만들 때는 부드럽게 천천히 붑니다. 네. 그래서 음정을 만들 때는 입바람의 강약 세기를 조절하면서 부드럽게 세게 점점 세게 강하게 불면서 음정을 만듭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쉽죠? 네, 자연과 함께하는 풀필이 음악을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